아, 멋있네. 서퍼 같네. 와, 두 개 뒤에. 도시락. 가까이 오세요. 정산 체온입니다. 아, 걱정된다. 전에 왔을 때 계속 넘어졌는데. 기분 좋게 왔지만 너무 걱정이 된다. 아, 되게 좋다. 야, 근데 진짜 좋다. 와, 진짜, 와, 진짜 넓은 거 대박인데. 어, 하와이 사람이 하와이 사람. 좋대요. 와, 날씨 너무 좋다. 자, 서핑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 강좌를 해드릴게요. 메이크업 강좌를? 그냥 막 처발라야 돼요. 그냥 막. 나 미모는 포기했다. 하얀 백기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우, 많이 바르신다, 진짜. 이것도 다 지워준다고요. 얼마나 처박히는지 몰라요. 화상 입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종아리나 네, 이런 데. 네. 아, 진짜 꼼꼼하게 여러 겹 많이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정재영 씨가 제일 하얗게 발라서 진짜 무서워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닷가에서 외출은 그 칼로 이렇게 긋는 거랑 같을 정도라고. 근데 바다에서는 진짜 꼼꼼하게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 초보예요. 나 여기 왜 왔지? 인실직 하는 말을 갑자기. 보드 위에 어떻게 올라탔는지도 모르겠다. 난 여전히 초보니까. 아, 걱정된다. 전에 왔을 때 계속 넘어졌는데. 두려워, 너무 두려워. 내가 못하는 거 다 탈러낼까 봐. 서핑은 매일매일 나가야지 눈이 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래봤자 우린 한두 번 나가니까. 1년에 한두 번? 다 비웃겠지? 나 2년 동안 못 탔다고. 아, 이때 되게 떨리지. 타라고 들어가기 전에. 꼭 준비해가는 거? 어, 즐기려는 마음? 아, 멋있다. 진짜 정하나 대단해. 너무 신난다. 이 안쪽으로 패들링해서 가서 저기서 이제 파도를 만들어줘요. 아, 너무 좋겠다. 근데 패들링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어, 나 조그만데. 어, 진짜 멀다. 어, 엄청 크지? 어, 진짜 크네. 근데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
근데 잘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자, 출발. 가야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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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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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엄청 잘타. 뭐 여유있게. 신난데. 와, 멋있어. 멋있어. 정아. 멋있어. 와, 진짜 잘 탄다. 서퍼들이 하는 인사. 샤카. 근데 기분이 정말 올라가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정말. 아, 누나 파도는 안 무서워요? 저렇게 큰데? 파도 무서워하면 저거 못 타요. 정화는 진짜 안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화가 가끔 이렇게 보내주는 파도 보면 막 이런 파도 막 자기 키만한 파도에도 일단 덤벼보는 막 이렇게 하더니 어휴 뭐가 그래? 그냥 들어오시지 그러더니 아 바퀴가 완전히 그게 왠지 알아요? 제가 그때 지금보다 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거잖아. 호놀룰룰룰 잘하는데 이 친구? 호놀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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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일이요. 아 용일이었어요. 유피 유피. 저 계속 서핑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서핑을 같이 한 친구들이 왜 서로를 막 이렇게 더 응원하게 되냐면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번 했을 때 서로를 굉장히 그 칭찬하게 되고 뭔가 환호해주고 응원하게 되는. 맞아. 근데 왜 서핑하는 친구들 왜 여기 그러니까 물밥이라고 하잖아요. 물밥을 무조건 많이 먹어야 서핑이 는다. 진짜 몰라. 신경도 안 쓰여 사실 할 때. 아, 얼마 받아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냥? 10세트가 오면은 한 5분 정도 쉬고 또 다시 오고. 이제는 늦는 걸 사랑해.
두 번째, 두 번째. 고고고고! 아, 너무 잘하시잖아. 야. 근데 진짜 상쾌해 보여요, 진짜. 맞아. 내가 일어날 때도 밑을 봐. 그러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보고 딴 데로 가면 어떡하냐. 내가 일어나는데 보드가 밑에 없으면 어떡하지? 저는 자꾸만 보드를 보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드랑 내 파도가 얼마만큼 높지 이걸 자꾸 보게 되는데. 시선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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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는. 내가 가, 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내가 가, 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근데 올라가서 짚는 면을. 발을 내가 어디다 놓나. 그러니까 이, 밑을 보면 이렇게 박히는 거죠. 최대한 왼쪽, 최대한 왼쪽. 내가 계속 왼쪽 흐려지는 거야. 죽는 게 잘 안 돼,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게 본능인 것 같아.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한번 오래 잘 참아. 아. 오, 진짜 높아. 과연 내가? 오! 그 제가 성공했다니까요. 오, 잘했어, 잘했어. 아, 누나가 진짜 운동 신경이 있는 사람이야. 다들 안정적이고요. 앨범 활동 시작하면 못 가니까 가서 한번 시원하게 당기고. 옛날에는 진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삶이 재미없잖아요. 근교만 나가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핑에 빠지면서 일이 아닌 내가 뭔가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취미 생활이 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시는 거예요? 없을 때는 두 번. 아. 사실 저게 가야지 하는데 사실 실행하기가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강. 아, 역시 그 힘으로 나와야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왜 차 안 막혔어? 네, 오늘 진짜 막히던데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는 다 찍었어? 아, 보여줄까요? 한번 봐봐. 궁금하다.
너 느낌 괜찮다, 되게. 일 터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컨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진짜 그래서. 일단 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일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알죠. 누구예요? 그 예전에 유피 멤버였던. 맞아요. 네. 야, 진짜 인기 있던 난리도 아니었어. 네. 지금은 소유의 서핑 선생님. 어머나, 진짜 잘 타세요. 진짜 잘 타세요. 말도 안 된다. 스트레칭 좀 하고 네. 준비되면은 일단 롱보드부터 한번 나가볼까? 네. 롱보드부터.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 먼저 딸려가다가. 아, 시원하다. 야, 좀 멋있다, 저거. 나도 가고 싶다. 오케이. 참고로 저는 뭐 춤춘다. 또 신났어. 야, 야, 진짜. 그리고 하체 운동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연락했다, 다리에. 준비하고 약간 오플 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즐기고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쉬는? 지금은 약간 뭔가를 좀 잘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적인 걸로 에너지 소비도 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를 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40분 됐어? 그렇게 수유는 서울에 도착했다. 저 씻고 갈게요. 다음에 또 봐. 잘 탔어, 오늘. 갈게요, 오빠. 전화할게요. 계신...